자, 그러면 뉴스 3. 아,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했더니 위로는 많이 해주시긴 한다. 괜찮다고 그래도. 아, 그러네요. 아이, 멋있어. 아, 너 이런 위로 받으면 또 갑자기 또. 좋아요? 좋아. 참 가벼워지셨어. 자, 현대차가 2045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을 네. 했고요. 그래서 또 당연히 전기차 그리고 수소 중에도 그린 수소를 좀 아마 강조했는 모양이죠. 아니, 그 사진 먼저 좀 하나 좀 떼어주세요. 네. 우리 이 PD님. 그 이제 민원에서 저 사진 봤지 지금. 이게 예, 전기차 아이오닉6의 콘셉트카인데 콘셉트카라는 게 저대로 나온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정프로 이 자동차 전문가로서 네,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저게. 아, 그래? 예. 근데 이게 프로펫인데 이게 지금 민원에서 전시되고 있는 거야. 이름이 프로펫이에요? 프로펫이 무슨 뜻입니까? 뭐 프로 뭐 어? 아 약간 좀 아 별론데 그래? 왜냐면 그 왜 저 머리 날 때 먹는 약이 프로페시 아니에요? 그런 거야? 아 몰라 그건 모르겠는데 몰라. 근데 근데 되게 잘 빠지지 않았어? 나는 이거 나오면 이거 사고 싶어. 아 모양이? 왜냐면 지금 아이오닉 5는 있잖아. 네. 사실 약간 있지. 약간 좀 투박하다고 할까? 옛날에 그 포니를 좀 네네네네. 이렇게 딱 각지게 하면서 좀 키워놓은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유선형으로 싹, 새까맣게 빠졌네. 그러네요. 그지? 좀 약간 예전 포르쉐나 그렇지. 그런 느낌이 좀 나네.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 요게 이제 뮌헨에서 전시되고 있는데, 어제, 야, 현대차가 뉴스를 어제 굉장히 많이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 뉴스들 일면 같은 것들은 대부분 현대차 발 소식인데 2045년까지 어제 이제 민원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네. 탄소 중립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원래 이제 그룹 차원에서 목표를 내걸었던 2050년에서 5년을 당겨버린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를요. 2035년도까지 유럽에서는 아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걸 제외하고는 안 팔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예. 네. 내연 기관은 없다 이제. 내연 기관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2040년까지도 판매 모델의 80%는 전동화한다. 네. 전동화한다는 게 이제 내연기관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저 로드맵을 낸 건데 일단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중 전동화 모델의 비중을 2030년까지 이제 우리 국내 포함하는 겁니다. 전 세계니까 2030년까지 30%, 네. 204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 근데 사실 이제 80%라는 건 대부분 이제 다른 거 안 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현대차에서 뭐 승용차라든지 뭐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특수목적화도 만들고 뭐 상용차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차 대부분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최고급 카도 만들 개연성이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타는 차는 2040년까지 다 전기차 내지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내지 수소 전기차로 간다 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완성차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왜냐하면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일종의 서브 브랜드들이죠. 이런 차들은 차종도 작고 뭐 연산도 사실 현대차에 비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현대차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를 합치면 전 세계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네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획이라는 건 상당히 업계 자체적으로도 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어제도 사실 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수소 전기차와 연료 전지 시스템을 현대차가 탄소 중립 목표의 어떤 핵심적인 네. 그런 비즈니스로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물론 이제 그게 더 이 차량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커질 텐데 어제도 지난주인가요? 왜 한병화 위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이클링 할 때 수소를 과연 수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에너지를 저장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 수소 전기차와 연료 전지 시스템을
예, 전반적으로 운행 단계에서부터 그 전 단계 후 단계까지도 다 핵심적인 전력으로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넥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이제 부분 변경 모델하고 네. 넥소라는 게 지금 수소차 아닙니까? 네네. 다목적 차량 MPV라고 하는데 스타리아급. 스타리아 요즘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아, 그 승합차? 네, 승합차. 아, 그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 전에 그 급이 뭐였죠? 스타렉스. 스타렉스. 네. 스타리아하고 스타렉스 완전 다르더만. 아, 그렇죠. 생긴 그죠? 게. 네. 스타리아 정도 타야 이제 연예인 냄새가 좀 나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옛날에 내 기억이 나네. 옛날에 네. 그 비즈니스 할 때 아주 VIP를 모실 일이 네. 있었어. 그래갖고 주말에 이제 골프장을 아주 VIP 거래처에 엄청 큰 딜을 해야 되는 네, 마지막 단계에서 네.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 보고 야 스타크래프트 좀 빌려봐 그 일차 외제차 중에 네네 그걸 네. 이제 네. 한번 밴 그걸 모시려 했더니 딱 이제 그걸 줄 알고 딱 나갔어 모시고 네. 스타렉스를 빌려놓은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진짜 그 결국 딜을 하긴 했는데 아, 스타렉스.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스타렉스 스타크래프트를 딱 태우려고 딱 갔는데 아 스타렉스가 태권도 학원 어린이집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스타리아급 파생 모델을 선보인 이후에 2025년도 이후엔 대형 SUV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소 뭐 이런 걸 채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네. 어제도 뭐 자율 자동차에 대한 계획도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민헨 그 모터쇼라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2045년 탄소 제로 그리고 2040년도에 전기로 가는 비율 40% 아니 80% 그리고 2035년 유럽에는 전체적으로 다 전기차, 수소차만 팔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아이오닉 로봇 택시도 보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프로페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지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네. 김세훈 부사장을 어제, 아. 내일 네네네. 이 자리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모시기로 전격적으로. 얘기가 돼서 내일은 네. 여러분 뭐 바쁘시겠지만 현대차의 어떤 수소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 실제적인 리더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한번 보셔 봐주시기를. 내일 아침에 오시는 거. 이 시간에 그렇죠? 옵니다. 네. 네. 자, 특집 내일 방송으로 그리고 패널로 저희만 또 저 초보 단계에서 여쭤보는 게 좀 그래서 한병화 위원도 모셔서 질문자로서 우리 셋이서 같이 네. 김세훈 부사장과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시가 예언이라는 네. 의미가 있대요. 아, 미래에 대한 예언? 뭐 이런 프로페시를 보면서 그 이 발모제를 연상시킨다는 건 정프로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진 사안인가? 아직 그 때 아니잖아.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가르마 색깔이 좀 더 밝아질 때 그때가 이제 위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런 용어를 좋아하네. 제네시스. 제네시스도 창세기야. 창세기. 예. 네? 그죠? 프로페시. 프로페시. 예. 예언, 창세기. 예전에는 이렇게 아반떼, 소나타 뭐 이런 게 약간 좀 음악에서 좀 많이 차용한 느낌들이 좀 소나타. 있었는데. 그렇죠. 나는 옛날에 그 저 차 이름 중에 엑센트 제일 마음에 들었 게 누비라. 누비라, 대우. 대우. 예. 얼마나 누비였어. 대우 누비라. 진짜 세 개를 누비라 냈는데 차를 어떻게 약간 누비인 것 같은. 아니 뭐 없어진 차라고 너무 그렇게. 레간자 좋았죠 레간자. 레간자 좋았지. 레간자. 네, 소리 없이 강해. 소리 없이 강하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그 시총 상위부터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증시 대장주들도 네. 대거 지금 뭐 바뀌고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왔죠. 업종별 대장주의 변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빈번하죠. 그래서 차트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거죠 사실은. 네. 예, 한 뭐 3, 4년 그 정도 3년 정도 된 그건데 예,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금융, 바이오, 게임 여기에 이제 대장주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근데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변경이 있을 수가 당분간도 좀 힘들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변한 게 2차전지 쪽에 드디어 삼성 SDI와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죠. 네네. 뭐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은 제네럴 모터스 그 볼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이게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려 12조 원이 이제 증발을 했고 네. 삼성 SDI가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52조 2,600억으로 LG화학의 51조 1,700억 이거보다 이제 역전이 됐는데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LG화학보다 컸던 거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사실 LG화학은 화학회사지. 14년 전에는 뭐 배터리 그 뭐 거의 의미 없는 정도였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산업에 사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향후에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시총 1, 2위가 역전이 됐다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뭐 카카오가 잠깐 역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역전이 돼서 네이버 카카오 체제가 2017년 12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은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바뀌어 버렸죠. 대체로 보면 KB 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여기가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KB 금융지주의 어떤 이 일이 이게 안착되는 네, 네, 모습이었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들어왔죠. 카카오뱅크가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38조 정도 되고요. KB가 21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위 싸움이 아니라 이제 2, 3위 싸움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 돼버렸고요. 바이오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2018년 12월 이후에 제친 다음에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 삼바와 셀트리온 체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거 같고. 셀트리온 합치면 또 다시 역전 되겠죠, 그죠? 셀트리온 3인방을 합치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셀트리온 3인방을 합치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돼요? 예. 네. 아니, 그 합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셀트리온? 아직 안 했고 합병을 네. 하면은 네.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밀 텐데 네. 지금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네. 코스닥에 있거든요. 아.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죠. 네. NC 소프트가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불소2가 워낙에 이제 악평을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하락을 안 했어도 네. 크래프트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워낙 이제 큰 이제 대업급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현재 보면 크래프트는 24조 9천억인데 네. NC 소프트가 많이 빠져서 NC 소프트가 한때 20조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13조 6천억.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좀 잘못하면 더블 스코어 날 수도 있는 네네네.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이 크래프튼이 근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금융의 카카오뱅크 그리고 게임의 크래프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고 봐야죠. 네. 길게 보면은 그래서 새내기들이 어떤 이런 시가총액 1위에 올라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카카오 이미 훨씬 더 크게 역전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 워낙 네이버는 한 몸으로 하는 거고 카카오는 여기 카카오뱅크도 일단 예, 30몇 조 되잖아요. 카카오페이 상장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카카오 게임 있죠. 카카오 엔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몸으로 하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자체 일종의 홀딩스 개념의 카카오 자체를 비교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지만 어쨌든 상장 기준으로는 1, 2위인데 이마저도 역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삼성 SDI와 LG화학의 이 시가총액 변화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면 네. 삼성 SDI는 퓨어플레이 그러니까 2차전지만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 LG화학은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가 된 거고 네. LG화학이 물론 이제 볼트의 화재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그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게 상징적인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종 대표주 업종 대장주가 바뀌
바뀌는 국면에서 네. 한번 이들 주식이나 그 밑에 단에 있는 주식의 세력 균형이 깨지고 뭔가 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요 시점이 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등주를 갖고 있다 2등으로 추락했을 때 아 이게 훨씬 저평가니까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아 내가 2등주였다가 1등주가 됐을 때 아 이제 앞으로 날아가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저 같으면 골든크로스가 나는 2등주에서 1등주를 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 주식을 살 것 같아요. 만약 1, 2위가 있다면.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업황이라든지 네. 그 업종 내에서 포지셔닝 그런데 투자의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다솔 부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죠? 시장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어, 이게 갑자기 2등이 1등이 됐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색할 수 있죠. 근데 대체로 보면 거기에 다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올라가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어떤 집단 지성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을 때는 네. 사실 그때부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첫 국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장주의 교체기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이 분야에 있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번 심각하게 검토도 해보시고 리뷰도 네. 해서 투자를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이 너무 떨어져서 2등이 1등 되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산업 자체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네. 거기 자기도 1등주 갖고 있었잖아. 지금도 1등인가? 아, 그건 모르겠네. 한번 봐야 되겠네. 아, 역시 1, 2등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네. 1등.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 사들이고 있다. 판 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네. 연초 이후 지난달 8월 30일까지 20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29조 9천억이었어요. 네. 삼성전자 20조 빼면은 외국인 순 매도가 얼마가 나온 거냐? 9조 나온 거예요. 네. 29조 팔았는데 20조 삼성전자 한 종목 팔았으니까. 근데 얼마 최근 들어 닷새 순 매수를 했는데 네. 7,845억 원을 샀으니까 이거 뭐 순 매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샀는데 어쨌든 장기간에 걸친 매도가 일단 멈췄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어제도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좀 올랐습니다만 한 천억 네. 이상 예, 삼성전자 샀고 예, 먼저 이 변화를 보였던 게 SK 하이닉스인데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13일 이후에 15 거래일 중 12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8월 장세의 가장 이제 도드라진 특징이라는 게 반도체 대표 종목이 두 종목이 속절없이 빠지는 국면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우리 시가총액 1, 2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은 저지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 기준으로요. 단기 낙폭 12% 정도 이제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반 정도는 이제 되돌려놨다 이런 건데 물론 지금도 굉장히 투자 심리가 취약해요. 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언제 한번 크게 오른 날 제가 그 평을 하면서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싸게 주려는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사실 이제 떨어질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이제 판 거를 다 산다. 21조 산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아. 뭐 9만 원. 그러니까 9만 원대에서 네. 21조를 팔아 가지고 지금 7만 7천 원 아닙니까? 9만 원 다시 가겠죠. 여기서 외국인이 만약에 반대로 야 다시 사.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도 해 봤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수급 상황에서 네. 이런 압도적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늘렸는데 그 늘린 비중을 최근 5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7,845억 원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네. 싸게 외국인들한테 다시 주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수급에서 가격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이승우 센터장 예고를 드리면서 저도 몰랐는데요. 지난달 4일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 관련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국내 증권사에서 한 달 동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 한 건의 보고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네. 그래서
이 대표 종목인데 한 달 동안 리포트가 없었다라는 것도 참 의아스러운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는 데다가 외국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들이 연이어 터졌잖아요. 네, 네. Winter is coming이니 뭐 이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겨울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Coming이 아니라 그때가 윈터예요. 케임이야 케임. 당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승우 센터장 이제 곧 오시겠습니다만은 모셔서 삼성전자의 최근 상황과 주가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3 얼른 또 정리하고요. 바로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